개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소설책은 물론 잡지까지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2007년 소설 악처로 데뷔한 황나연 작가는 얼마 전 스마트폰 마켓에 전자책을 출간했습니다. 3,000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전자책 출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래 작가가 책을 출판할 때는 일단 원고를 만들면 교정을 하고 조열 편집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그걸 단축시킬 수 있고 독자와의 소통도 거의 1대1로 온라인상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양대희 씨는 요즘 편집 산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 전 유럽 여행에서의 추억을 고스란히 태블릿 PC에 담아내 한 권의 잡지로 만들었습니다. 편집하는 기술이나 뭐 이미지를 꾸미는 기술이 없어도 제공된 레이아웃이나 뭐 색깔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편집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T는 스마트폰으로 잡지를 만들 수 있는 올레펍 에디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SK텔레콤도 SK플래닛과 함께 전자책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의 경우 출시 100일 만에 규모가 6배를 넘어서 통신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쇄나 재본 이런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어려운 과정이 생기는데 이북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작가분들이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고객을 잡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민입니다.